68군단들 차는 거예요. 노놈 저기 되는 거. 한 그 따로 차면 걸어갈 때 이상할 텐데. 김장훈 씨 빼요. 빼. 아니 멋있는데. 아니 빼요 빼요. 아니 김장훈 씨 그거 참 발차기 한 번만 왜요? 해줘요. 전자갈치 같아가지고. 맞아. 아니 색깔. 당연하지. 아니 근데 진짜 무겁죠? 와 너무 무거워. 어때요? 제가 든 경우는 30년 가량을 찼는데요. 아, 하체가 아무래도 튼튼해지는 거죠. 그걸 차고 그냥 생활하면 진짜 무겁죠. 오 연기. 스트레스 연기가 대단하신데. 아니 아니라. 오늘 제가 방송에서 한 게 별로 없어요. 아, 홍석철 씨. 아,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만져보세요. 아, 만지려면, 이 뒤쪽에. 이 남자는 이런 근육이 이게 Y자식으로 있어야 되거든요. 예. 이렇게. 와. 어머. 어머. 실탄이 이게 진짜 이 파워야. 여기서 나옵니다. 어머, 이게 뭐야, 이게? 이렇게 갈라졌어. 이 뒤가 이렇게 갈라졌어. V자 이렇게 갈라져서 Y자스럽고. 아니, 김선아 씨. 그래도 모처럼 한국 오셨는데 한번 만져보세요. 저 기억이 거의 높이 수준이신데요. 정훈철 씨가 예전에 그냥 두 팔에 네. 그 사람 두 분을 그냥 여자분 두 분을 이렇게 들고 그랬어요. 한 분씩은 가능해요? 지금도 아직 그 힘이 있습니까? 아니 한번 나와보세요. 잠깐만요. 다리를 내가 한번 때 어느 정도인지 진짜 궁금해서 방송을 떠나서 보여드릴까요? 보여주세요 좀. 예. 이 카조알이. 사고로. 보여줘. 야. 와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네. 과연 120km를 겉들하게 들 수 있을지. 잘한다! 잘한다! 하나, 둘, 셋! 매달려, 매달려! 오! 셋! 매달려, 매달려! 오! 오! 뭐 빚이 많다 뭐하다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결혼밖에 길이 없다. 상속녀다. 어. 야. 힐튼 호텔의 상속녀로. 페리스 힐튼. 집 걱정은 없지. 얼마 전에 기사에 났잖아요. 김장 씨 뮤직비디오. 예, 페리스 힐튼하고 함께 여기 작업을 했다고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. 어떻게 인연이 되는지. 뮤직비디오를 좀 특별하게 간만에 한번 찍어볼까. 네. 처음에 외국 여배우랑 해볼까? 처음에 이제 제시카 알바랑 스칼렛 요한슨한테 이제 그냥 연락하면 돼요. 번호 따가지고 그냥 아쉽네. 아 직접이요? 네. 직접 그분들한테?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에이전시에서 옆에서 야 전화해봐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 사무실이죠? 똑같아요 저희나. 쉽네요. 뮤직비디오 때문에 전화했는데요. 얼마예요 스칼렛 요한슨? 뭐 그러면 네? 뭐 누구세요? 그러면 뭐 한국의 뭐 미스터 킴이다. 그러면 아, 하긴 그렇죠. 거기 네. 다 그런 시스템. 그렇죠. 다 있어. 네. 매니저 있고 다 있어. 똑같은 거예요. 똑같이. 뭐 일을 시작하는 거네요. 네, 매니저랑 밀당하다가 제 자료를 보내주고 페리스 힐튼 생각이 나서 어떡하지 근데 발라드인데 페리스 힐튼이 붙을까 혼자 뭐 그녀는 할 생각도 안 하는데 네. 우리끼리 페리스 힐튼 좀 아니지 않아? 어울릴까? 그래도 제시카 알바가 나은 것 같아. 아 그래도 대세는 스칼 걔들은 몰라요. 우리끼리. 리서치를 해봤어요, 이렇게 사람들한테. 네. 9-1로 페리스 힐튼이 나오더라고요. 오, 진짜? 그러니까 그 이슈나 이런 유명한 거가 화제성이 워낙 세서 그래서 페리스 힐튼. 이제 연락을 했더니 딱 물어보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다, 김장훈에 대해서 네. 매니저가. 근데 이렇고 그 사람이랑 할 수 있을 것 같다. 오.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게
힐튼 생애 최초 3D 촬영인데 네. 이 3D거든요 뮤비가. 네.